네, 오늘 상담 오신 분은 1차 시험 몇번 보시고, 자, 오늘 종합반 상담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1차 시험 몇번 정도 했어요? 저두번두 봤습니다. 두 번. 번. 네. 지금 학생이세요? 직장 아, 다니세요? 저는 이제 직장 좀 다니고 아, 있습니다. 직장. 네. 저희가 이제 종합반에 직장인 분들도 많으세요. 네. 직장인 분들이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네. 네, 휴직하신 분, 네. 그다음에 회사 다니시는 분, 네. 휴직하신 분들도 이거를 어떻게 또 그럴까? 이번 종합반에 피트하시다 오신 분들이 아, 많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면서 피트를 네. 하시다가 이제 휴직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네. 처음 이제 시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렇게 계신데 지금 오신 분은 휴직하셨어요? 다니고 계세요? 저 지금은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네. 있고. 예. 그러면 지난 두번 정도 본 것도 회사 다니시면서 이제 시험 보신 네, 거고.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 시간이 네. 한 어느 정도 나오세요? 6시 반에서 사실상 공부하는 게할 이제 때밥 먹고, 가능하시고. 네. 그러면 밥 먹고, 그럼 7시부터, 7시부터 그러면 이제 한 11시 반까지 11시 시간을 반, 하면 한 4시간 반 정도 이제, 4시간 반 하루에. 예, 출근 밥밥. 시간이 한몇 시겠어요? 저는 출근을 한 6시 반에서, 예, 일찍 그쯤에 이제 하니까, 하시네. 그러면 12시 너무 큰일 나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직장 내에서는 네. 이제 시간이 좀 나세요? 뭐, 뜸은 법조문 정도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는 있지만은, 살짝 여유가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살짝. 네. 저희가 직장인분들이 회사 다니시면서 오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종합반 들어오셔도 수강을 하시고, 네. 상담을 이제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하세요. 네. 이 온라인 상담은 전화도 되고요. 네. 보통 줌 미팅으로 좀 하고. 저거부터 말씀드리면, 네. 사실 휴직하시고 한게 아니면 네. 재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멀리 보는 게 맞긴 해요. 너무 조바심 없이. 하지만 2, 3년이 지나버리면 네. 네. 멀리 본다가 아니라 되게 흐지부지가 돼요. 맞습니다.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날수록 네. 누적이 되는 게좀 없거든요, 이 시험이. 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본다 하더라도 네. 뭐 3, 4년을 1차 해야지 하면 네. 그만큼 누적이 되면은 또 추천을 할 텐데, 네. 아, 휴직하기가 좀 상황에 따라서 애매하니까 네. 누적이 안 돼갖고, 맞습니다. 이러면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육아도 하세요? 육아는 제가 네, 그럼 막 예를 들어서 육아도 하면 육아도 안 되고 네. 그러면 또더 기회 비용을 날리는 게 많아져서 맞습니다. 멀리는 못해. 그래도 1차 합격이 뭔가 있어야 돼. 1차 합격이건 2차 합격이건 중간 결과물이 있어야 돼. 1차는 그래도 2, 3년 안에 꼭 붙어야 된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럼. 올해가 거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네,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직 중 하실 때는 이렇게 하루에 네. 많아야 이제 4시간 나와요. 네. 근데 이거는 초반에는 강의 듣는 시간으로 다 할애를 하셔야 되고요. 네. 복습은 이거 솔직히 타협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어느 정도 근무 중에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4시간 안에 강의 듣고 독학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절대 무리. 맞습니다. 네, 그래서 4시간 동안은 근데 두세 번 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본 강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상담원에서 잡아드릴 건데, 네. 필요한 강의들은 이 4시간 안에 듣는 거고, 그거에 대한 복습은 꼭 근무하셔서 조금 해주셔야 돼요. 네. 이게 두 마리 토끼 잡다가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무 평가도 엄청나게 받고, 이건 좀 쉽진 않아. 솔직한 말로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 말이긴 네, 한데요. 맞습니다. 근데 또 대놓고 공부하는 분위기의 회사도 있어요, 사실. 네. 뭐 어디라고 제가 또 동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아예 대놓고 제 책이랑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대놓고 아예. 그런 거 오히려 편해요. 아, 우리 상사님도 제거 들으셨으니까. 그게 아니면 대놓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여서. 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좀 필기 스타일로 가셔야 돼요. 책을 펴놓을 수가 네, 없어요. 맞습니다. 약간 필기 스타일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그 학생하고 직장인 차이는 아니에요. 학생 중에서도 휴학하고 하는 친구하고 재학 중에 있고요.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휴직하시고 하는 분들과 재직 중에 계신데, 이 휴직을 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똑같이 야, 학점하고 이거 다못 잡는다. 솔직한 말로 학교 가서 출퇴근하되 학교 공부할 때 이거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종합반의 장점이 뭐냐면 단과는 자기의 선택권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율이 높아요. 옛날엔 이 자율이 높아도 1차 정도는 합격할 수 있었거든요. 2차는 좀 쉽진 않지만. 그래서 이건 뭐 추가적인 여담인데 2차는 웬만하면 특히나 기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좀 잠깐 그 뭐죠? 잠깐 6개월 정도 휴직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긴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건 1차는 옛날에 자율이 있어도 옛날에 2차는 자율이 있으면 또안 돼요. 근데 1차는 자율이 있어도 합격을 했어요. 왜냐면 학교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자율이 있으면 이게 시행착오가 되게 많은데 시행착오 세네 번 겪어도 옛날에는 합격을 했어요. 지금은 직장인분들도 많고 절박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합격 점수가 조금 올라가서 요즘 시대에서는 시행착오 세네 번만 겪으면 이거 합격을 못 해요. 저희가 보통 3,700분에서 4,000분 정도를 시험 보는데 매년 당연히 저희 벨리사스쿨 종합반은 100분 마감이에요. 100분 이외에 3,600분은 다 단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과가 비율이 더 많긴 한데 이 단과 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떨어지는 비율이 또 어마어마하게 저희 종합반보다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반에 그 1, 2년 단과 하셨다가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월 18일 날 1차 시험 있죠. 1차 시험 끝나면 또 우르르 오시는데 그분들은 뭐 1년, 2년, 3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 자율에 따르는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단과는 무조건 겪어요. 아, 그거 더 이상 못해 먹겠다. 종합반은 뭐냐면 이 자율이 거의 없어요. 계획이 다 정해져 있고요. 의지는 저희가 상당한 수준 자극을 해드리고요. 자율을 많이 뺏어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거의 한 8년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물론 벨리사스쿨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걸 다른 학원에서 만들어서 벨리사스쿨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여서 한 8년 정도 됐는데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요. 이게 쉽지 않은 코스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가 제일 적어요. 그리고 초고득점이 가능한 코스예요. 90점 이상. 그 종합반은 그 받아들일 자세만 됐으면 우리가 이런 계획이다. 3월에는 민법특허 나가야 되고 자연과학 같은 경우 필요하신 분들은 물리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 난 그거 싫어 안 해. 이런 자세만 아니면 이건 무조건 시행착오 없이 합격을 할수 있는 코스인 거죠. 근데 종합 저 직장인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계획이 그 학생의 휴학생, 직장인 분들 중에 휴직하신 분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합반 오시게 되면 다른 우리 직장인 분들하고 또 똑같이 상담해 드릴 건데 요즘 조절 좀 하셔야 돼요. 이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좀 스파르타 패스해서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초반에는 민법 특허는 좀 해주시고 자연과 그러면 우리가 3월이나 4월부터 바로 들어가는데요. 직장인분들이 자연과학을 뒤로 좀 빼야 돼요. 시간이 안 나와. 8월이나 9월로 좀 많이 빼야 돼요. 그럼 불안한 거 아니야? 불안하지만 그게 최악일게요. 항상 저는 조언을 하거나 뭘 별로 최악을 피하는 쪽으로 잡아드리고 최선이라는 거는 찾기가 어려워서 그게 직장인분들한테는 최악을 피하는 쪽이어서 그거를 종합반 오시면은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서 계획을 좀 상담을 통해서 잡아드릴 거예요. 초반에는 법과목 위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한두번 정도 하셨기 때문에, 민법은 좀 어때요? 자신감이. 또제이말 이거 혹시 뭐 동영상 저 상업실 말을 말씀드려도 되죠? 제가 좀 약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인가 해가지고요. 뭐욕 나오는 거 아니죠? 아안 나옵니다. 그냥 뭐 그냥
아, 자신이 뭐 조금 있다 없다 그냥 추상적으로만. 어차피 자세한 상담은 또 종합반 오시면 그때 할 거고.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종합반을 등록할 건지 말 건지 그 정도 상담이니까. 네, 잠깐만 제가 한번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계략적으로만. 네. 82.5점이 나오긴 했는데, 어이, 이게. 잘하신데? 그러면 이거는 뭐, 요 정도면, 네. 기본 강의는 저랑 또 종합반 오시면 상담을 할 건데, 네. 네, 패스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점수면은 독학해도 되는 점수거든요? 아, 네. 잠깐만, 이번에 시험 가시죠? 안 갑니다. 아, 맞아요? 이거는 좀 약간 제가 자신이 없어서 좀 어, 달려갈 줄 아니, 경험상 갔다 오면 무조건 좋긴 한데, 네, 그렇습니까? 신청은 하셨어요? 아, 이번엔 안 아, 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예, 그럼 이게 작년 점수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많이 안 까먹으셨으면 이 정도는 독학하셔야 돼요. 네. 독학은 기본 수업하고 객관식파가 있는데, 네. 독학을 좀 자세하게 해본 적이 없다면 객관식 먼저 풀어야지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할지 감이 잡히고요. 네. 이 점수면 독학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에 맞는 필기된 책이 있을 거거든요. 기본서 또는 네, 객관식. 맞습니다. 예, 그거를 계속 반복해도 괜찮아요. 민법은 우리가 합격 점수를 80점 후반, 네. 90점부터 넘어가는 것은 쉴 수도 있기 때문에 운의 영역이어서 맞습니다. 노력을 네.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80점 맞습니다. 후반까지만 끌어놓으면 돼요, 네, 노력상. 그럼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올리시면 될것 같고, 네. 산재는 그럼 몇점 정도 나왔어요? 산재 80점 나왔습니다. 그럼 다잘 되시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거 독학해야 되는 점수예요. 그럼 얘는 이거 특허 기본 강의 필요 없고요. 네. 제가 이 정도 점수 나오신 분들은 네. 그 휴학생이나 휴직하신 분들께는 저희 1차 종합반, 2차 강의 같이 제공드려요. 아, 네. 저는 이 정도 점수 나오면은 초반에 7월까지는 2차 특허상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어차피 저 선생님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약간 그 2차 강의 이런 거 들으면서 계속 저는 그 실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점수면 2차 강의 가야 되는 점수거든요. 이 정도면은 원래 약간 절대 평가라면은 1차를 떨어질 수가 없는 성적인데, 왜냐면 과학도 이제 과학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한 제가 기억이 정확히는 67.5점인가 그 정도로 거의 나왔습니다. 합격 점수네요. 거의 나오는데 이제 아쉽게 조금 됐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 네. 근데 하여튼 제가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아직 재직 중이어서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휴학을 했거나 휴직을 하셨다면 이건 무조건 2차 강의 가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 종합반 올해 친구들도, 올해 이제 시험 보는 친구들도 네. 100명이면 한 3, 40명 정도는 7월까지 수업을 안 와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들이 이미 1차를 두세 번 했고, 네. 우리 모의고사 5월이나 이때부터 시작하는데, 네. 이때부터 90점이 나오는 괴물들이 걔네들이에요. 어떻게 처음 하는 애들이 그 점수가 나요? 이때부터 막 90점 나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과학들을 잘하고 네, 이게 괴물들이 이미 2, 3년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모의고사 봐서 간만 잡고, 여기까지는 2차 강의 듣게, 특허는 판례부터 올지 조문부터 올지 선택해라. 자신 있으면 조문 특강 안 해도 된다. 네. 근데 그냥 한번 조문 특강 해보려면 이때부터 오고, 아니면 판례부터 와라. 그 전까지 2차 쭉 가라. 이거는 2차 간 점수가 맞긴 해요. 그러면 만약에 2차를 간다면은 온라인으로 이제 어떤 수업을 들을지는 또 상담을 통해서 잡아 드릴 거고, 네. 그 점수긴 하네요. 선생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이번에 변리사를 합격을 하고 싶어요. 아, 그럼요. 뭐, 이 얘기가 지금 동영상 나와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합격을 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제가 그래서 전 지금까지 사실 다 독학을 했는데, 근데 솔직히 이게 이런 말씀 들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싸진 않더라고요, 종합반이.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번에 그 각오를 하고 저는 온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 오면은, 왜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 그 여기 홈페이지 광고를 보니까 뭐 과제를 주고 이게 끝날 때까지 뭐 약간 뭐 하원을 안 시켰다, 약간 이거 보고 저는 좀 여기 왔어요. 그거는 이제 네. 우리가 올해 친구들한테는 이제 후반부부터 시작을 했고, 네. 지금 2차 종합반부터 하고 있고, 네. 이제 1차 종합반 앞으로 오는 분들한테 더 본격적으로 할 건데, 네. 그게 무슨 컨셉이냐면 중고등학생들 내신학원 컨셉으로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과제 안 하면은 집에 어머니께 전화하고, 그 네. 컨셉을 저희가 채용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저희가 성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께 전화하고 그런 건안할 거고, 네. 걔네들을 좀 데이터는 써놓을 거예요. 네. 써놔서 보시게. 그리고 상담할 때 자극용으로 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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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근데 그 과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할지는 또좀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잡아야 될 아무래도 현장 친구들하고 이제 하는 건데 예, 그 과제를 저희가 해서 계속 나태해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만들었죠. 아,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현재 실력으로 물리화학을 어느 이상 성적으로는 솔직히 저는 단기간 올리기 전 너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올해는 평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저는 선생님 방금 좀 피트 작성하신 거 보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평균 작년보다 올라가거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피트 대거 유입됐거든요. 네. 왜냐면 화학자라는 친구들이 다 왔다 보니까 너무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학원을 와야겠다는 생각을 왜 했냐면은 저는 민법이랑 산자를 전90 이상을 저는 안 맞으면 저는 제 실력으로는 이 시험 합격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물리화학에서 항상 반 이상을 까먹으니까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화학 같은 거 너무 저 푸는 속도 너무 느리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솔직히 과학은 어느 정도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2차를 생각하면 과학보다는 솔직히 산자 쪽에 더 힘을 쏟아야 할것 같기도 하고 이 시험 특성상.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좀 뭐랄까 약간 애들 거의 강요식으로 공부를 한다 생각하길래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약간 아 약간 뭐 진짜 무식하게 약간 제 생각으로 무식하게 1조부터 한뭐 30조까지 오늘 이거를 뭐 선생님이 구멍 뚫은 거 이거 다못 채우면은 그냥 하원 못 한다. 전 솔직히 약간 그거기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학원이 그 정도의 약간 좀 뭔가 푸시나 이런 과제를 주면은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휴직 아니 퇴직하고 전올 생각을 이미 하고 왔어요. 근데 그냥 진짜 좀뭐 어쩌면 이러면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시겠지만은 그냥 강의하시고 그냥 그렇죠. 끝나 단과처럼 끝나면은 저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은 저는 휴직이나 퇴직을 그럼 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좀이 아, 이건 민사소송법이네. 이걸 좀 어떻게 선생님들이 좀 약간 수업을 하시는지, 예. 아, 그래서 네. 당연히 수업이야 저희가 단과하고 종합반하고 차이는 없고요. 그 네. 수업이 그대로 우리 만약에 만석이 되지 않고 자녀 좌석이 있으면 일반 단과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수업들인 거고 네. 온라인은 똑같이 올라가는 거고 수업은 똑같은데 이제 그 컨트롤이라고 한다면 네. 저희는 하여튼 모티브는 중고등학교 내신학원하고 대입 수능 재수반 이걸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당연히 이 분들만큼은 안 해요. 왜냐면 성인이기 때문에 저기서는 출첵 안 되고 하면 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하는데 대입 재수도 출첵이 안 되면 어머니께 전화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야 대기생이 많으면은 학원을 잘라버려요.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출첵하고 그러니까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출첵 그다음에 과제 그다음에 이제 조별 상담 그다음에 이런 건 사소한 건데 이제 직장인 분들은 사실 해당 사항은 없죠. 저희 여기 현장에 오시면은 열람실은 핸드폰 이제 못 가지고 가요. 열람실이 이제 저 독서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람실이 우리가 100분을 여기 본관 열람실에 60분, 여기 2층. 그다음에 나머지 40분은 올해는 인마이제이 독서실로 배정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작년에 막 별관도 가고 있어. 별관은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2차 강의를 위해서 만든 거라서 올해 좀 다시 한번 그 철저히 분리를 좀 하려고. 그래서 그 열람실들에는 핸드폰 안에는 못 가져간다. 그다음에 이건 2차 종합반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1차 종합반은 이제 60일의 대비부터 시작하고 종쳐요. 이거는 순공부 집중력 올리는데 조금 더그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1시간 반, 2시간 앉아있지 마. 짧게 앉아있고 순공부 올려라. 대신 짧게 앉아있는 동안에는 화장실이 좀 그래도 남들을 위해서로 참아줘라. 그때는 누구도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하되 집중 공부 시간을 만들어요. 요거는 이제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적용되는 거니까 현장 열람실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온라인 분들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출첵은 체크해서 저희가 기록은 다 드려요. 출첵하고 과제는 기록을 드리고 출첵은 잘하면은 이제 제가 사비로 커피 쿠폰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됐을 때는 출첵하고 과제가 안 됐을 때 그거를 상담에 자극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전화하는 건 아니고
아, 요즘에 모의고사 보고 계세요? 뭐, 모의고사도 안 보시네요. 근데 출첵도 안 되고 과제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보편적으로는 합격이 된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괜찮을까? 요 정도. 그 정도가 우리의 이제 관리에 일단은 포커싱이에요. 네. 너무 이렇게 하는 건또 성인이다 보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갔고. 물론 그런 거는 나중에도 어쨌건 이거는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수험생들이 절대 다수가 난 아예 그냥 더 얽매였으면 좋겠다. 그런다면 저도 당연히 바뀌는 거고. 그래서 표현 자체가 이제 집에 가지 마라고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린 거. 왜냐면 요즘 친구들이 다이 중고등학교 학원들을 다녀봤으니 무슨 컨셉인지 이해를 쉽게 하려고 제가 집에 가지 마라고 한 거고. 그거는 체크를 해서 성과를 보여드리고. 성과를 다 전체에 공유하는 거예요. 남들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극용으로 상담할 때 응용할 거다. 과제는 저희가 뭐 종문 빈칸이나 이런 거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는 들어가죠. 말씀하십시오. 지난 종합반까지는 이건 이제 요번 2차 종합반부터 시작한 거여서 지난 종합반 친구들은 과제가 좀 뒤늦게 시작되거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건 올해 종합반부터죠. 이게 이제 여기는 출책이랑 아니 뭐 당연히 뭐 그러니까 온라인이랑 그렇다면 그렇죠. 현장의 차이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현장은 저희가 지금 저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OT 때 전에 다 공지를 할 건데, 올해 종합반 친구들은 카톡에다 인증사진 올리는 걸로 했었는데, 이번부터 하는 거야. 올해라는 게 하여튼 이번에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 위에 있는 친구들. 요거 새롭게 하는 것을 여기 지문으로 하려고 현장은 회사처럼 지문으로 출입 시간 찍어서 우리가 아침 시간 정해놓을 거여서 그 안에 지문이 찍히면 출첵 오케이, 안 찍히면 노 이렇게. 그다음에 온라인 분들은 지금처럼 이제 카톡 인증 사진으로 꾸준히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카톡 인증으로 체크하고 있어요. 카톡에 그 시간 어플 써서 자신이 공부한다라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책정해드리고 있거든요. 현장이나 온라인 다 같이 이렇게. 과제도 이제 온라인 분들은 카톡 인증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하게 하던가. 이것도 이제 OT 전에 이제 잡을 건데요. 제출을 하는 게또안 되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제출했다가 다시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이게 자기의 자료로 남으면 좋을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도 아마 카톡 인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확정된 OT 때.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주도적으로는 이제 제가 해야 될것 같으니까 과목은 특허가 일단 메인으로 갈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김영란 변리사 상표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류원생 민법 좀 협조해서 법과목 위주로 가긴 갈것 같아요. 자연과학보다는 법과목으로 좀.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단순 조문 빈칸 정도로 좀 가고 있어요.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말씀 주셨는데, 자과도 물리화학이 반타작용 꼭 나와야 되고요. 맞습니다. 물리는 한 6개, 화학은 한 5개. 그다음 생물지구과학 거의 다 맞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저희 종합반에 이제 인문계, 법대, 그다음에 순수 미대, 그다음 디자인 쪽. 제가 사회 계열은 많이 못 봤는데 이분들도 이건 다 맞거든요. 생물지구학은 이거는 무조건 9개 이상 돼야 되고요. 여기서 반타작이 나와서 목표 점수는 75점 이상으로. 그 절대 요즘에는 3번으로 나열한다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고 싶거든요. 저 공부할 때만 해도 3번으로 나열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돼. 물리화학은 어떻게 물리학은
얘는 이제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는 안 하는데 이제 수학을 좀 해야 돼서 수학을 처음에 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화학은 문제 자체도 어렵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양도 많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물리화학은 기본 강의부터 두 번씩 들어라. 왜냐하면 저희 종합반의 장점이 강의를 무제한 제공한다는 게또 장점이어서 맞습니다. 독학이 무조건 있어야 합격을 해요. 근데 어설픈 독학은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무조건 독학을, 후반부에 강의 듣고 있으면 큰일 나요. 후반부에는 무조건 강의를 듣지 말아야 되고 독학을 해야 되는 거고, 전반부에는 어설프게 독학을 하려고 하지만 가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누적 복습법. 예를 들어서 민법같이 양이 많은 걸 갖다가 오늘 1단원 보고 내일은 1단원 2단원 보고 그 다음날은 1단원 2단원 3단원 보고 이거는 양이 적은 거나 가능하지. 양이 많은 거는 그렇게 하다가 지쳐갖고 그만둬요. 맞습니다. 그건 최악이에요. 무조건 선택은 최악을 피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맞습니다. 물론 앞에 거부터 누적하는 게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건 최악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공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그런 누적 복습법이나 이런 부담되는 공부법 하지 말고 차라리 종합반이랑 강의가 무제한적이고 강의 한번 더 들어라. 그게 훨씬 더 머리에 많이 남는다. 맞습니다. 예. 저는 물리화학하고 특허 정도는 강의 한번 더 듣는 걸 추천해요. 민법은 강의 더안 들어도 잘 되시더라고요. 근데 특허는 처음에 입문하실 때 약간 감이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본 적도 없는 용어와 이제 예시를 듣는데 예시 자체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예시라는 게 쉽게 이해를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건데 처음에 그것도 쉽지 않아.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생소한 건 본능이 거부해서 그래서 적응이 좀 어려운 거라고 갖고 용어 익숙한 게 너무 좋거든요. 특허는 맞습니다. 그두번 들어라. 그다음 물리화학은 자연과학 중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또두번 들어라. 얘네들은 전두번 듣는 거 추천합니다. 이거를 메인 공부 시간을 하실 수 없고요. 4시간밖에 안 나니까 주말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식사하시거나 이럴 때 귀에 꽂아놓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LTE 무제한이거나 와이파이 되시면 우리 종합반 강의를 귀에 꽂아놓고 듣고 말이 있는 거예요. 필기도 하지 말고. 그게 독학보다는 초반에는 효율이 더 나오고. 전 물리화학은 최대한 우리 강사님들 것만 커버하고 가자. 그래서 강사님들 거는 다 돼요. 우리 강사님들 문제집이나 이런 거다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점수로 가자.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뭐몇개안 나와. 그럼 그걸로 가자. 무조건 그걸로 가는 게또 현실적 합격성은 많아서.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이 하는 코스만큼은 다 따라가자.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거기서도 합리화를 쳤거든요. 아, 그건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법과목은 점수가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하면서 가볍게 조문 외우기 하면서 잊지 않게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로 독학하셔도 될것 같고, 시간 된다면 2차로 가셔도 될것 같고, 이 자가를 초반부에 처음부터 시작하셔야겠네요. 저는 직장인분들은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9월 이후부터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 전까지 이게 스파르타 코스여서 절대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점수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자가를 바로 3월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3월에 2차 강의와 자가를 하면서 나머지 민법 특허는 그런 조문들 좀 까먹은 거 보고 판례는 금방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정도를 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2차 강의는 GS나 이런 거는 현장에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요. 주말에 하니까. 주말에는 회사 안 가시죠? 가도 돼요? 가도 되는 거죠? 이건 1차, 2차 강의 가도 되는 거죠? 가면 전 정말 좋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민속까지는 안 되고요. 제 특허하고 우리 김영남 상표만 가능하니까 이건 종합반 등록하시면 학원에다가 얘기를 하면 돼요. 사전 등록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반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현장 오면 안 되고요. 우리가 수강 신청을 받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것들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수강 신청을 하고 이제 가요. 현장으로 올 거면 현장. 인강은 넣어주세요 하면 그냥 넣어줄 거고. 불현데. 왜냐하면 현장 인원을 체크해야 돼서 마감되면 또못 오니까. 그래서 2차 강의는 보통 저희가 아마 윌비스나 아니면 저희 별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서 하든 미리 신청해 주시면 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GS 오시는 거예요. 와서 한번 써보는 거죠. 왜냐하면 GS는 온라인으로 듣기엔 좀 그래요. 맞습니다. 쓰는 건데 혼자 안 쓰거든요, 사실 솔직한 맞습니다. 말로. 바로 오시면 돼요, 이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수님 특강 이런 것도 매년 추진하니까 올해도 교수님들께 이제 좀 요청 드리는 걸다 섭외 이렇게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오실 수 있다. 네. 1차 종합반도 오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다들 이거 현장 GS 다 올 수 있어요. 아, 그 다른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저 1차 종합반 오면은 그 2차 현장 강의도 다 돼요. 1차 현장 강의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2차 온라인만이 아니고 현장도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마음이 확실히 좀 섰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 네.